옛날에 이런 가정이 있었대요. 부인이 이남일녀를 낳고 이제 젖을 아기들 젖을 뗄 무렵에 자식을 그냥 다 놔두고 집을 나갑니다. 근데 남편은 그런 부인을 같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섭니다. 찾다 어디서 찾냐면은 어느 사창가에서 찾아요. 그 남편은 포주에게 큰 돈을 주고 다시 그 부인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근데 부인은 집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시선이 다른 데가 있어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남편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변함없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요. 난 당신을 버리지 않아요. 당신도 더 이상 딴 생각하지 말고 나와 결혼식 때 서약한 대로 언약한 대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며 살아주시오. 여러분, 남편의 이런 말과 행동이 잘 이해되시나요? 요즘에는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한대요. 이혼율이 50%래요.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이 남편이 이해가 되시나요? 남편이 좀 바보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 남편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호세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호세아는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2800년 전이죠. 그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시절이에요. 호세아는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언한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를 했는데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경제적으로 매우 전성기를 이뤘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정도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며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고요. 한마디로 종교 형식주의였어요. 무늬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혼합 종교주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로, 그때는 제사로 예배 드리는 시절이잖아요. 제사로 예배 드렸지만은 바알 우상도 동시에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무당에게 점도 치러 다녔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정치가 권력과 그 다음에 재벌들, 부호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돈을 사랑했고요. 돈을 더 많이, 가진 돈도 많은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겁탈하고 착취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은 돈으로 매일 뭐 한 줄 아세요? 사치와 향락의 생활을 즐겼습니다. 매일.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당시에 시내산에서 서로 서약하고 언약을 맺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결혼식을 한 거예요. 언약하고 서약은 결혼식 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은 신부로 앞으로 함께 살기로. 그때 하나님이 신랑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주례사가 있죠.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이 언약을 깨트려버렸어요. 영적 간음을 행했습니다. 호세아가 바람난 아내 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해서 돈을 치르고 비싼 돈을 치르고 다시 집으로 데려왔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했지만 변함없이 사랑하셨어요. 우리 중에 딸 바보, 아들 바보가 참 많죠? 왜 그래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자식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양태호 목사님이 최근에 쓰신 책이 있어요. 은퇴하고 10년이 된 시점에서 8순이 되셔서 작년이 9월이죠. 그때 은퇴 44년을 다시 돌아보면서 은퇴 회고록을 내셨어요. 그게 바보 목사입니다. 다 한 곳에 나눠드렸죠? 혹시 없으신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이런 얘기,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면 바보 목사가 된다. 목사는 교회의 평화와 부흥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돌아설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이 바보 하나님이 되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 호세아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놨어요. 그런데 이 본문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너희는 심판과 멸망을 받을 것이다. 너무 무서운 얘기였어요. 너무 잔인해요. 맹수가 먹잇감을 찢어 발기듯이 하나님이 곧 강대국을 일으켜서 너희 북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백성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시겠다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세계사회도 나오죠.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게 곧바로 멸망하고 끝이 아니라 곧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동시에 또 예언하고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멸망시킨 다음에 찢어 발기신 다음에 다시 회복시킨다? 아니 어차피 회복 주실 거면 처음부터 멸망 안 시키면 되지 않나? 하나님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곧바로 회복을 예언하신 이유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심판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나오죠. 멸망하고 끝이 아니라 낫게 하시려고, 싸며 주시려고, 살리시려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거예요. 죄로부터 자정 능력을 스스로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랑의 매를 대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죄송해요, 좋은 말 할 때 안 들어요. 꼭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해야 그때 정신 차리고 고치는 이상한 습성들이 있잖아요. 저만 그러나요? 한 여고생이 있었어요. 가출을 했어요. 밤무대를 전전하며 인생을 쾌락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던 어느 날 몸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3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하니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집에 가서 먹을 것이나 실컷 먹고 인생을 정리하시오. 의사의 말에 이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아요. 몇 날 며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부모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부모님 얼굴이라도 봐야지. 그래서 이제 집 앞에까지 갑니다. 근데 대문 앞에까지 갔는데 집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망설이다가 자기 집 창가에 서서 이렇게 서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기도 소리가 들리더래요. 제가 이게 CBS에서 들은 거예요, 간증. 하나님 아버지, 나의 딸이 돌아오게만 해주십시오. 살아서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딸이 이 기도 소리를 듣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요. 아버지는 너무도 좋아가지고 딸을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이 딸은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교회에 나가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은 죄를 영화 필름처럼 쫙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이 서더래요. 내가 기왕 죽더라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죽을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대요. 진찰을 했대요. 아, 세상에 병이 씻은 듯이 없어졌대요. 이 여학생은 교회 가서 눈물로 간증을 했대요. 간증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이 찬송을 불렀는데 눈물바다가 됐대요. 같이 한번 불러보게요. 샘물과 같은 모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씻기 원하네. 죄씻기 원하네. 샘솟듯하는 피원세 한없이 그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새로운 언약, 신약. 그게 신약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안에 호세와 2800년 전에 호세아 시대와 같은 이 종교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동성애 옹호 거부해야 됩니다. 그건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을 가늠케 하는 사탄의 전략이고 미혹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만물에게 다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돈과 물질을 더 사랑하는 교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영적인 가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잖아요. 죄인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만 참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회개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인애를 갖고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기서 인애가 뭘까요? 인애.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거예요.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다 같이 시작.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게 뭐예요? 인애, 인애, 헤세드.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신부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부가 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인애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도 인애예요. 세 가지거든요. 근데 사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한탄하셔요. 하나님의 인애는 변함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인애는 아침 구름이나 안개처럼 쉽게 사라져버리는구나. 한탄하세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하나님은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변함없는 인애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참 회개는 하나님을 힘써 아는 거예요. 6절과 3절에 세 번이나 하나님이 강조하시거든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야다. 이 야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검색하듯이 그렇게 검색해서 아는, 단순히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부부가 결혼해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서로 연합하고 날마다 함께 살면서 경험해서 서로를 깊이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제가 25년 전에 서울에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때 제 아내가 4년 후배였어요. 4살 차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때 저를 오빠 오빠 하면서 정말 귀찮게 쫓아다니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기숙사 방으로 자기 혼자 오기 좀 창피하니까 룸메이트 은하랑 함께 찾아와서 세수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오빠 기타 치고 노래 불러줘. 그래서 제가 그때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 진짜 멋있었거든요. 다음에 한번 보여줄게요. 아 그러질 않나. 그리고 또 학교 운동장에서 데이트할 때는요, 손도 먼저 잡더라고, 제 손을. 제가 절대 먼저 안 잡았어요. 제가 처에게 좋았던 점은 뭐냐면은, 말도 잘 통했지만은, 밀당을 안 하더라고, 밀당. 밀당하면 피곤하거든, 남자들은. 저 지금 아침에 처에게 5만원 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5만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1년 후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요즘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저한테 자꾸 그래요. 목사님, 부인 잘 얻은 줄 아세요? 주먹밥 두 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상은 아내가 저를 쫓아다녔다니까요. 실화예요, 이거 실화. 그렇게 사랑해서 만나고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는 그 학교 운동장이 수요일에 학교 운동장이 기숙사까지 걸어가는데 한 5분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 거리를 둘이 손잡고 2시간을 갑니다. 와, 사랑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결국 헤어지기 싫어서 뭐 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들 둘 낳고 잘 키워도 지금 24년 동안 25년이구나. 25년 동안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잘 압니다. 이제는 눈짓만 해도, 말 안 하고 눈짓만 해도 알아요. 이렇게 부부가 친밀하게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해요. 야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힘써 알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비대면으로 우리가 만나지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어디 있든지 기도로 자주 자주 손잡고 가서 얘기하듯이 대화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요 상대방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다 따라주고 대부분 다 맞춰줘요. 요즘에 우리 두 아들이 연애를 다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아빠를 닮아서 나쁜 남자에 속해요. 나쁜 남자가 뭔지 알죠? 근데 여자친구들한테는 안 그러더라고 보니까. 뭐 집에 와서 막 입에 이렇게 불퉁불퉁 하면서도 다 해주더라고. 왜 그래요?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인애하는 것도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 물질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인간이 자신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지식은요, 우리 삶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인간을, 그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과 물질이 우리 인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지난주 뉴스 혹시 보셨나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 나왔는데, 보셨나요? 이건데요. 수요일인가 나왔어요. 인공지능이 인류 멸종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미 국무부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 AGI가 통제력을 상실할 경우에 인류를 공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공격하면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기술이 4년 뒤에 완성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에 접목이 된다는 거예요. 4년, 2028년에. 얼마 안 남았죠, 4년. 테슬러 회장이 여기서, 테슬러 회장,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계가 한번 잘못 마음 먹으면 사람을 멸종시킬 수 있고, 터미네이터 영화가 이제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 있다. 인간을 멸종시키려고 기계가 공격하는 내용이 터미네이터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든, 돈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든 이 인공지능 AI가 오히려 인간을 멸종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나요? 그러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어요. 우리를 영원한 구원과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십시다.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씨앗에 비유했거든요. 이것을 믿고 심으면 실천하면은 반드시 30배, 그 다음에 같이요?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삶에 말씀 하나씩 심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면 증거와 실상을 보게 됩니다. 믿으면 우선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믿으면 실상과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실상과 증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에게만 참된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발걸음을 떼는 순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급속히 일어날 것입니다. 변함없는 인애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힘써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회개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와
이번 자가다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며 은혜와 평강을 얻으리라. 다음 주 하가다 대회도 나오니까 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 그러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죄로 인한 고통, 아픔,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를 통하여 치유의 회복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하시옵소서. 인내와 하나님을 힘써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케 하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중에 죄로 인한 고통 아픔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인내와 하나님을 아는 힘싸는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죄에 대해 무뎌진 가슴을 다시 불 붙여주시고 말라버린 참회의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 찬 우리의 입술에 진실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과 자복하는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고치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보다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주인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쾌락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의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영적인 간음을 멈추겠습니다. 돈이라는 신, 성공이라는 신, 쾌락이라는 신들에게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인애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써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가슴이 아픈 분은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자, 주님이 원하시면요 어떤 질병이라도 다 치유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자꾸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